자,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내연애 해보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보신 분도 있나요? 좀본것 같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내연애 힘든데 퇴직이 답인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사내연애. 당연히 힘들죠. 근데 퇴직까지 하시겠다고? 힘들게 들어온 직장?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연애 힘든데 퇴직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첫 직장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근무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네요. 급여는 최저시급보다 아주 조금 높고, 오래 근무하신 분들보다도 크게 연봉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저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본사는 다른 곳에 있고요. 작년에 어찌저찌해서 9살 연상이 팀장이니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되어 가네요. 교제하는 동안 다툼도 없고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 동료분들이 저희가 교제하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 직원분들께는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팀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특히나 주의하고 신경 씁니다. 그런데 교제를 알게 된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참 일을 못한다는 지적인지 트집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쌀쌀맞게 대하는 겁니다. 입사 때부터 그래왔지만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고 죄송합니다만 몇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위축되고 자존감까지 바닥을 기게 되더라고요. 남친한테도 말했는데 자기가 제 편에 서서 말하는 순간 저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지금 근무하는 회사 내에선 팀장이란 직급이 제일 높은데 회사 내 서열은 여자 선생님이 1위십니다. 무튼 저도 체념하고 그 여자 선생님과는 그냥 인사만 하고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새로 신입사원이 입사했습니다. 이제 두달 정도 됐네요. 어쩌다 보니 그 여자 선생님의 친척이었더라고요. 그 신입의 교육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무리하고 선을 넘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좀 시켰다고 인상 찌푸리기 일쑤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하니 자기도 짜증내고 싶지 않다며 저보고 짜증 좀안 나게 주의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위아래가 없고 제가 그렇게 만만하고 보였나 싶습니다. 한 사람은 참겠는데 두 사람이나 있으니 미치겠습니다. 남친은 이번 일도 사내연애 때문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서운한 거 알지만 자기가 할수 없는 있는 게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결국 남친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이번 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회사 관두는 게 관두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말로는 아니라고 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회사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선을 넘은 행동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일보다 사람에게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서 요 근래 계속 울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그만두자니 다른 직장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길까 겁나고 취업도 할수 있을지 계속 망설여집니다. 이 연애, 그리고 회사,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너무 답답한 마음의 끄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공돌이 형님. 아, 공돌이 형님 말고. 여기 혹시 지금 몇분안 계신데, 이 사연 들으신 분들 중에, 사내 연애를 해봤다거나 사내 연애를 하는 걸 목격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있습니까? 저는 원래 사내연애 제목이 나와서 처음에 나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별로 나쁘게 얘기할 게 없는데요? 아니, 사내연애 하면서 뭐 스킨십도 하고 막 티내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 지키긴 지켰잖아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는데, 근데 사내연애가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득보다 실은 많아요. 실은 엄청 많습니다. 사실 득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까지 가면 상관없는데 실이 될 가능성이 엄청 커요. 맞죠? 결혼까지 안 가고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이게 굉장히 애매해져요. 서로가. 맞죠? 일단 헤어지면 계속 얼굴 부딪혀야 되고 직원들한테 소문 다 나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갈굼당하고 이건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를 그만, 그러니까 이 회사를 계속 다니기도 별로 저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회사가 그렇게 메리트 있는 회사라고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규모의 직장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는 보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급여는 최저시급보다 아주 조금 높고, 그럼 8,350원이면 8,500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주간에만 일한다 쳤을 때 200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 맞죠? 한 180, 170.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잖아. 자, 오래 근무하신 분들하고도 크게 연봉 차이가 없어. 그럼 한, 아무리 많이 차야 50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잖아. 맞죠? 자, 사내 연애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일단은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사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가 않아. 맞죠? 내가 우리가 소문을 안 내고 싶어도 언제부턴가 소문 다 퍼지게 돼 있어. 내 누구랑 사귄다고. 어느 부서에 누구랑 사귄다. 이런 소문이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이 잘 되고 하면 모르겠는데 일이 안 되고 하면 막 깨지는 것도 봐야 되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더 갈굴 수 있는 요소도 생기고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뭐 하다가 뭐 깨지기라도 하면 그럼 서로 얼굴 보기도 난처하고 회사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특히 여성분들은 퇴사하는 경우도 많고 퇴산직에서 보통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거 각오하시고 사내연애를 시작하셨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연 주신 분이 사내 연애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님이 사내 연애를 한걸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 자체가 사내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좀 나쁘게 쉽게 말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이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는 일하는 곳이지 연애하러 오는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맞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죠? 회사 돈 벌려고 왔지, 연애하러 온건 아니잖아요. 근데 남녀끼리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 만나서 서로 눈 맞아서 연애도 할수 있는 거고 한데, 근데 회사란 조직 자체가 되게 그렇습니다. 물론 그걸 알고 하셨겠지만. 월급도 밥봉인데,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 거라면 이직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갈굼도 많이 받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이 뭐 보수도 괜찮고 복지도 괜찮은 일이라면 뭐 믿을 만한 근거가 되니까 비빌 만한 언덕이 있으니까 뭐 다녀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여기 적힌 걸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회사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급여를 봤을 때 최저시급보다 아주 조금 높고 오래 근무하신 분들하고도 크게 연봉 차이가 없다.
나는 솔직히 돈을 뭐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받는 기준 한 적어도 한250 이상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뭐돈 때문에 참고 다니나 불경기 이만한 직장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정도 직장은 보통 사무실에서 일해도 저 정도 받지 않나 최저 시급으로 해가지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식대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고 잠도 설칠 만큼 이 일이 그렇게 내한테 어떤 급여를 안겨다 주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고생해서 일하는 그 고생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치고는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리아터스님 어서 반갑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님도 겪어봤겠지만 여기 오래 일하시는 분들 치고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별로 차이도 안 난다면서. 그러면 딱 정해졌잖아요. 내가 이거 계속한다 하더라도 돈을 뭐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변 같이 일한 동료를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박봉으로 일하면서 계속 다녀야 될까? 아니면 지금 봐가지고 적당한 기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이 생각을 할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스트레스 저렇게 많이 받는 거라면 이직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가요? 최저시급보다 아주 약간 더 높은 거야. 최저시급 8,350원이잖아요. 그럼 8,300, 그럼 이 회사는 8,400원에서 500원 사이라는 거예요. 저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한175, 4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래 일한 사람들도 월급이 그렇게 본인하고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럼 5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잖아. 내가 오래 일한다 하더라도 뭔가 돈을 많이 받고 뭔가 올라가고 그런 맛이 없다는 거잖아요. 회사라는 게 물론 정해진 날짜에 월급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뭔가 성장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올라가가지고 내가 뭔가 훨씬 더 많은 어떤 좋은 조건을 얻고 급여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맛이 있어야 내가 오래 다닐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 이직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과연 이 정도 돈 받았다 가지고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남친분이 퇴사한 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직장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박봉의 월급일 가능성이 크다. 자. 아까 네 남친분이 팀장이고 아마 여기서 사무실에 가장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분도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마 박봉이라서 내가 일한 만큼 경력을 쌓았는데 그만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직자 노리려고 나오신 걸 가능성이 높아요. 스트레스도 있었겠죠. 양측 눈치 다 본다고. 아까 그 여자 선생님 그분도 그렇고 주변 사람 눈치 보느라 아마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것도 님하고 비슷할 거야, 아마. 이 사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4번. 다른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하지 않는 한. 자, 이런 일은 안 생긴다. 아니 아까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 적혀 있어요. 이 회사를 그만두자니 다른 직장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가 겁나고 안 생기죠. 안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이미 사내 연애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처한 것도 있어요. 맞죠? 스스로 내가 안 받아도 될거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회사 간다고 치더라도 거기에서 사내 연애 안 하는 이상은 안 생겨요. 그리고 사내 연애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또라이 같은 사람도 만나지 않는 이상 또안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회사가 다 저렇지 않아요. 이 사회초년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처음 직장 다니는 회사가 이러니까 나머지 회사는 또 저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내규가 다르고 급여도 다르고 규칙도 다르고 출퇴근 시간 다르고 다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회사들은요 다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이런 일은 이미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사내연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생긴다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전안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사내연애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건 사실이다. 회사란 조직이 돈 받으려고 오는 것이지, 월급 받, 그러니까 연애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일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잠도 설치는데 돈 받는 게 박봉, 최저시급에 가까운 돈이라면 내가 과연 이돈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남친분이 퇴사한 거는 직장의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오래 일한 만큼 그만큼 돈을 못 받으니까 박봉의 가능성이 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회사에서 내가 혹시라도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사내연애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은 이상은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요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회사가 너무 힘들 너무 힘들게 하네요. 근로원들이 박힌도 뺀다고 별로 이미 생각해봐도 사연 주신 분이 생각해봐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회사도 아니죠. 물론 불경기고 맞긴 한데 그렇게 엄청나게 위세 떨면서 다닐 만한 회사도 아닌 거잖아, 맞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지하게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힘들 것 같으면 다른 데 옮기는 게 맞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남친분 퇴사하셨지만 뭐 연애 뭐 헤어지지 않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만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여자들의 적은 여자네요, 맞죠? 여자들의 적은 여자다. 무섭네요. 이래서 여초회사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